같다. 네. 김종인 경제 그 뭐며 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 위원장, 행복 추진 위원장. 네. 이분하고 이제 결별했죠? 결별이라고 봐도 네. 제가 볼 땐 정떼기 하는 건데. 정떼기입니까? 네. 이제 끝났죠, 사실. 뭐냐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 행복 추진 위원장인데. 네. 이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 김종인 위원장이 자꾸 박근혜 후보하고 갈등을 빚고 툭하면 당사에 안 나오고 가니까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국민 불행 추진 위원장처럼 보였잖아요. 아주 정서적으로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네. 저러다가 좀 뭐야 김종인 위원장이 뭐 대선 후보야 뭐야 저러다 또 나가는 거 아니냐 밀렸는데 이번에 박근혜 후보가 자를 것은 분명히 자르는 말이죠. 이건 아니다. 자 나는 뭐 한 시간 동안 맞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화했는데 불구하고 설득이 안 되면 이제 정떼기 하겠다. 분명한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보수 우파의 그 집도끼들 향해서는 상당히 아 박근혜 후보 독하구나 말이지 이런 메시지를 줬는데 큰 아직 네, 사표는 안 됐죠? 행복주의. 안 냈죠. 네. 네. 다만 이제 정떼기 사실상은 결별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네. 그리고 그걸 아주 잘했다고 보십니까? 잘한 거죠. 아, 그리고 선택은 이런 표가 꽤 있을 거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란 건 대기업을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네. 대기업의 존재적 이유, 가치, 그 기여도를 인정해줘야죠. 근데 그 인정을 하지 않고 완전히 이른바 순환 출자 문제 갖고서 대기업의 숨통을 된다는 건 말이죠. 네. 그건 혁명이죠. 네. 민주화가 아니라. 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김종인 위원장은 자기가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후보가 최종 책임지는 거예요. 네. 네. 단일화 결과는 어떻게 혹시 고민은 해본 적 있으십니까? 누구로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 단일화요? 네. 누구? 단일화 방식은 여론조사로 될 것 같다는 게 지금 시간이 워낙 적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될 수, 국민 경선은 좀 시간상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경제, 세계 경제 10위권 대국에서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를 말이죠. 네. 여론조사를 뽑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왜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단일화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방식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후보 단일화는? 관심도 없는 거죠, 그쪽에. 솔직히 말씀. 언론이? 네. 지금 말이죠. 네. 대한민국 언론이 정말 과잉보도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겁니다. 아,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네. 과잉보도 호들갑을 떨고 있다. 네. 아니, 가치 없는. 논평의 가치도 없다. 논평할 가치도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